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좌우파 불출신 선생님이 토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아까 토치에 불이 많이 올라왔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좀 감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안전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토치를 종류별로 가져왔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가스라이팅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안전한데 너무 범위가 작아요. 비싸기만 비싸고 힘들겠죠? 버리고 이건 아주 쌉니다. 제일 싸요. 며칠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가스가 얼어있다든지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길할 때 불이 많이 나갔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한번 볼게요. 좀 안정되죠? 안정되죠? 좀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실습을 할 때 좀 좋은 걸 사용하고 시험 칠 때도 좀 좋은 걸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바르고 난 다음에 불은 무조건 끄세요. 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끄게 돼요. 불나버려. 실격.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요소가 방수잖아. 방수 기능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실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 조금 잘못 붙였어. 떠 있었어. 이게 왜 실격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감독 선생님이 방수가 안 되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모서리 부분, 나 또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불로 살짝 녹이면서 발로 밟아주라는 거, 물을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작은 바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면 됩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작은 바. 선생님이 이쪽이 이연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부분이 10cm예요. 겹침이 10cm. 자, 여기에 자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이 형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부족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를 자릅니다. 됐죠? 가위로 잡아줍니다, 모양을. 절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잘라서 오래서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라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방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만 날려서 딱 붙입니다. 자, 여기 맞춰봅니다. 이 부분, 자, 10cm 맞춰주고요. 자, 지그시 눌러주고 이걸 이쪽으로 좀 더 갔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몸은 위로 가고 눌러주시고 여기부터 토치가 훨씬 부드러워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거 쓰세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비닐을 닫았습니다. 벗기고 이제 녹이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쪽 보세요. 천천히
훨씬 안전적이죠. 자, 발로 잡았습니다. 올라타죠. 지금 겨울이니까 불을 해서 많이 녹여야 됩니다. 원래 이게 원리가 이 고무를 녹여서, 꽃을 녹여서 부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 안 붙으면 또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차면서 오소리를 확실히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 다른 방법. 자, 이렇게 잘라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위험하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바닥에 칼이 닿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칼은 바닥에 안 대게 살짝 들어주면서 잘 잘리죠?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진짜 화상 조심하세요. 손 다 녹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바닥 붙였고요. 이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음바닥까지 다 했습니다. 자음바닥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작은 벽, 큰 벽, 거치마 10번, 11번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 벽과 이 벽을 해야 됩니다. 자, 작은 벽은 왜 이렇게 짧은 걸 먼저 할까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덮어버리면 여기를 먼저 해버리면 여기 탐사에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붙였겠죠? 위 이게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것 또한 점수에서 실격이 될 수 있고 감점 요인이 됩니다. 물론 감점이지만 선생님이 감독위원이라면 실격시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점선은 잡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하세요. 이쪽으로. 이해하시겠죠? 이쪽으로 기준을 하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기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을 하나 잡습니다. 잡고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하상 또는 칼에 베이는 거,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지금 다음에 따라 돼요. 다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 봤는데 칼 지나가 손이 크게 잘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붕대를 감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쉽게 유인해요. 왜? 위의 요소 다쳤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마세요. 자,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냥 부담없이 붙이세요. 왜? 오차 범위는 3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3c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펌치면 됩니다. 쭉 올리세요. 됐죠? 다른 방법 얘기했죠? 자, 작은 벽 붙였습니다. 자, 큰 벽. 자, 큰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 붙일 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자, 이것도 그냥 올라타면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물이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올라가요. 자, 잡아주고 최대한 이 부분 맞추세요. 됐죠? 자,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데 하다가 이거 흔들지 마세요. 뜨거워서 녹아서 빵꾸 나버리면 그냥 실격입니다. 똑같이 됐죠? 이제 하다 자, 여기서부터 자. 다리 갑니다. 이 부분 여기 똑같이 잘라내고요. 여기도 잘라내고 똑같이 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어디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붙이고. 됐죠? 자.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이쪽 부분 여유 있게 붙입니다. 살짝 덮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손 조심하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붙어요. 안 잘라요. 이 부분도 여기 이런 식으로. 저기 주목하세요. 자, 이제 모서리 처음 다 했습니다. 마지막 거치마. 자, 하기 전에 똑같이 맞춰주고 또 있죠 이런 거. 자, 이번에 시험 바뀐 게 이겁니다. 똑같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어디? 이게 가운데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맞죠?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붙이기 힘들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짜맵니다. 자, 먼저 잡았죠? 잡고 난 다음에 내가 위치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자, 첫 번호 선생님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15cm가 돼야 돼요. 자, 잡았죠? 그 다음에, 자, 처음에 딱 잡았으면, 이제 붙여가면서. 그래서, 자. 이걸 약간 잡아 당기세요. 고만 늘어납니다.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가 좀 찌그러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제 받아 하나씩 대처합니다. 일단은 먼저 불로 녹입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올해부터 바뀐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목. 자, 토치로 계란 아스팔트 시트의 균면을 균일을 가열해서 시트의 뒷면에 붙은 계란 아스팔트 용량식에서 붙였죠. 붙이고 난 다음에 이 흙선을 가열해서 붙인 시멘트 시트의 가장자리 T자를 눌러 녹여서 틈을 밀실해서 붙이도록 한다. 그 다음에 파이프 상단부를 가열한 흙선 눈으로 시트의 상단부 자리를 눌러서 녹여 밀실하게 붙인다. 자, 이거를 이렇게 달굽니다. 엄청 뜨거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녹입니다. 이렇게 바로 아릅니다. 자, 이거 녹이죠? 녹죠?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또 세워둘게요. 자, 자, 이렇게 녹여서 자, 위험하니까 바깥에 세워놓고 아마 이게 중간칠쯤에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아마 실겨 아니지만 정도가 많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구매자 직접 하면은 빵꾸 납니다. 그래서 골고루 왜 제일 치아한 데가 파이프 주변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또 가열해서 이 부분 녹죠? 보이나요? 보세요. 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거. 자, 집중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녹여서. 1분을 녹입니다. 자. 정말 뜨거워요. 대형 수가 완전 손빵구 납니다. 항상 놓을 때는 어떻게? 나무 위에 말고 바닥에.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찰싸. 물이 어디로 가요? 흘러내리죠. 맞죠?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게 관통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잡고, 이 부분. 그냥 꼬아주세요. 꼬아주고, 립바로. 끊지 말고 깍 좀 해주세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무입니다. 자 모서리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떠 있는 데만
자, 자 모자도 벗을게요. 지금까지 했던 게 2시간 10분 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포킹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여러분 시험 치는 무조건 새거 준비하세요. 왜? 누가 쓰다가 하면 분명히 막혀 있으니까. 자, 칼로. 모서리 45도. 앞에 대가리. 나사선을 끌면 안 돼요. 원래 검은색이든 뭐 흰색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불로 흰색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편하게. 자, 실리콘 써볼게요. 자, 실리콘은 이 테두리 단을 합니다. 자, 시작. 천천히. 여러분 충분히 시간이 남아 돌아요. 자, 이불 안 발랐죠? 자, 천천히 하세요. 균등하게, 틈새에 물이 안 들어가게. 보통 친구들, 연세에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하는 순간에 게임 끝납니다. 예. 그리고 꽃 조심하세요. 자, 이제 잘 갑니다.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닦을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닦는데 닦을 필요 없어요. 자, 다 했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들 하이브 한번 벗어보세요. 딱 엄청 웃깁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한 시간 반이면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여기 신분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 끝났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등에 번호가 붙은 게 있어요. 비번호. 그걸 여기다 놓고 갑니다. 기다리겠죠. 나가라고. 정리 안 하셔도 나가라고. 그러면 그때 감독위원 선생님들 두 분하고 본부위원이 옵니다. 본부위원이 먼저 질문합니다. 중간에 실격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에 사진을 찍혔다. 실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처럼 실격 안 나갑니다. 두 번째. 채점을 합니다. 어떻게? 겹침 이연이 100mm인데 안 되는 거. 또는 오버된 거 33cm. 3cm를 초과하는 거 없죠. 그러면 부릅니다.
합격을 한다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자, 몇 번 몇 번 수험생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시겠죠. 그때 철거하세요. 그러면 합격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떨어졌다. 매직으로 적습니다. 뭘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모서리가 잘못 붙였습니다. 여기를 다 적습니다. 왜? 증거 자료를 남겨야죠.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래도 뜯고 가야 돼요. 뜯는 거는 친구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옆에 관리원 친구들이. 자, 어제 오늘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도장 기능사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기능사 자격증은 여러분들 조금만 들었습니다. 왜? 현장 채점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면 실격 사유가 있어도 넘어갑니다. 땀 이렇게 흘리고 하면 포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2020년 4회부터 바뀐 룰이 간통불명이었어요. 왜? 어떤 감독위원님은 뭐 대충 해도 된다. 아니요. 어떤 선생님은 하이가 벗어도 된다. 아니요. FM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게 합격할 겁니다. 아시겠죠? 흑선으로 녹이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방송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